좀 떨린다. 처음 하는 거라 그러는지 또 이게 뭐 아그지 아근지 애긴지 하여튼 어떤 아이가 처음부터 이렇게 올려나 좀 떨리네. 떨려? 언니가 떨려? 언니가 떨면 나는 어떻게? 아, 뭐 그냥 참. 괜히 첫 프로이니 많지 또. 그지? 우리가 뭐 이 정도 긴장을 해줘야지. 응? 어떤 아이가 올라온지. 하여튼 자. 일단은 첫째 애기부터 들어오라고 할까? 일단은 그래 그래. 자, 그래. 우리 애기 들어와 봐요. 어디 와 있어? 들어와 봐요. 나와라.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어서 오세요. 네. 저렇게 예쁜 사람이 무슨 고민이 있을까? 네. 오늘은 무슨 고민 때문에 오셨어요? 제가 직업을 바꾸면서 인생이 180도 달라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집안에 제가 정말 보물 같은 존재였는데 한순간에 애물단지가 돼버렸어요. 저런? 응? 저런? 무슨 직업에서 무슨 직업으로 바꿨길래 그렇게 됐어요? 원래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처럼 방송일, PD였었거든요. 아, PD? 네. 근데 뭐로 바꿨어요? 지금은 이제 무당이 됐어요. 무당이 됐어요. 무당이 됐어요. 어떡해. 신내림을 받으신 거예요? 네. 아 그럼 그거 받기 전에 몸이 좀 아팠어요? 몸도 아프고 이제 어릴 때부터 좀 저희 친할머니가 그러셔가지고 그런 끼가 있었죠. 면허증을 받았네. 네. 아니 디렉터였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야가 어떤 분야의 디렉터였었어요? 혹시 저 기억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뵌 적이 있거든요. 아 정말? 네, 그 미스터트롯에서 제가 이제 온라인 홍보 팀장으로 온라인 홍보를 전부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큰 거는 유튜브를 제가 다 총괄했었거든요. 그래. 네, 공식 채널을. 그래서 채널도 다 만들고 개설도 하고 지금 100만이 넘을 때까지 전부 다 컨텐츠도 다 만들고 그 외에 뭐 보도 자료라든지 SNS 홍보 같은 것도 다 관리를 전부 다 했었어요. 그럼 얼마 전이잖아. 네. 얼마 그래서. 전에까지도 이거 일을 하다가 아, 신내림 받으셨어요? 네, 한 달 전에 받았어요. 미스터트롯 할 때, 미스터트롯 할 때 PD였다고? 네, 거기서 그때 영종도 오셨을 때도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그랬어. 네. 모르고 봤지. 네. 저 사진 봐. 어머. 저기 민지 씨예요? 네. 아주 사진 예쁘네. 지금하고도 또 틀리네, 분위기가. 더 애기네, 저기는. 다 좋아했을 텐데. 근데 왜 지금은 애물단지라고 생각을 하실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올 줄은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낌은 있어도 그냥 제가 촉이 좋고 직감이 발달해서 그런 거지 아니다 아니다 계속 부정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왜 막 뭐 임용수 사인 받아달라 막 엄청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부모님 맨날 이름 누구 이름 누구 이름 누구 이름 사인 받아줘 이러시고 늘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제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서부터 이렇게 점서도 보고 막 뭔가 굿도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좀 보면서 우시기도 우시고 좀 네 상처도 많이 받으시고 오빠는 아예 나간다 했었어요. 나간다 했었어요. 네. 네. 왜냐면 얘 미쳤다고 막 그러면서 자기는 이럴 순 없다고 했는데 나가라 그래. 나가라 그래. 나갈 사람 다 나가고 아 지금 그 무당은 카운셀러 아니야. 그 카운셀러 하는 게 아 지금같이 그리고 막 지금 코로나하고 이럴 때 얼마나 사람들이 답답하고 그런 상담이 필요하겠어. 그럼 아주 정말 할머니가 주신 선물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런데 입장은 또 다르지 않니?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자면
지금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 외부적으로 얘기를 할 때 참 방송 PD를 하고 있다 이러면 참 좋았을 것 같아 생각에. 근데 얘가 배랑간에 우리 집에 그래도 아니겠지 아니겠지 생각했던 신내림을 물려받아가지고 본인이 받아들이는 걸로 했다 하면은 속상하지. 정말 거부하는 마음이 99%지 부모님 1%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 입장은 그래. 내가 부모라도 똑같은 분이니까는. 나도 솔직히 뭐라 그럴까 우리가 철학은 보러 가지만 무당하면 괜히 좀 두려워 무섭지. 네. 그런 게 있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은 뭐라 그래요? 사실 현실에서 이 무속이라던가 무당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은 썩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내림 받았다 하면은 갑자기 막 무슨 마녀라도 된 것처럼 그럴 수도 있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 실제로 어떤 썸남은 저희 어떤 남자는? 네. 제가 계속 신내림 받았다고 하니까 거짓말인 줄 알고 실제로 저희 법당에 왔다가 정말 깜짝 놀래갖고 거의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도망간 적도 있었거든요. 네, 자기 일을 이제 거부하려고 거짓말하는 줄 알았다가 와서 진짜 눈으로 보니까 그래서 귀신 보듯이 도망가는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고 이제 완전히 그냥 차단하신 분들도 있어요. 아, 정말? 네, 아예 그냥.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뜬금없이 카톡으로 생년월일 띡 보내고 나 결혼 좀 봐줘. 나 어디 이동할 건데 뭐 봐줘. 아니면 나 사업할 건데 이거 괜찮아? 그 지인이 그런다고? 지인들이 그런 지인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 분들이 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PD 출신 무당이라고? 하면서 와서 떠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 그게 귀찮지? 네, 막 아, 정말? 거짓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갓 신내림 받은 거에 대한 호기심이랑 그리고 네가 PD 출신인데 뭐 얼마나 받았길래 그러냐 하면서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원래도 사람을 별로 잘 상대를 안 하던 저였는데 이제는 네 이런 걸로 사람들을 상대해주고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이걸 평생 해야 된다고? 약간 거기서 좀 되게 많이 힘들긴 해요. 지금이 제일 영험할 때야. 또 그런 얘기 좀 많이 하지 왜. 그걸 알아서 그래. 아, 초창기 때. 초창기 때가 제일 초기 영험하고 그럴 때. 나도 장난치고 싶어. 우리 잘 될 것 같아. 식으로 해달라 그러면 화나지, 그지? 이게 앞에 제대로 네. 와서 네 맞아요. 면대하고 네. 그래. 그러니까는 그거는 부끄러울 것도 없고 딱 다른 사람이 되라고 나는 그러고 싶어요. 그래. 정색을 해서 네가 그런 게 궁금하면 내 앞에 제대로 와서 면대를 하고 모든 거를 같이 의논하자. 네. 그러니까 좀 방법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놀이로 생각하고 자기한테 물어오고 안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게 맞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사람들을 떨쳐버려야 되잖아. 몰리는 것 같은 게 있지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떨쳐버리려면 견뎌내기가 어렵겠지. 이렇게 어디다 써붙여. 나한테 올리면 한 번에 얼마를 가져와라.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나 있잖아 지난번에 뭘 보다가 했던 유튜브나 뭘 봤는데 와서 그분을 떠보려고 무당을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장난을 치는 거 같더니 호통을 치더라고. 맞아요. 호통 치면서 너 가 그러더라고. 너 아닌 거 내가 알고 있는데 너 여기 어디라고 와갖고 나한테 이렇게 장난질을 하냐 그러면서 혼을 내갖고 나가는 걸 난 봤거든. 네. 그건 그래도 또 이제 관록도 쌓여야 되고 어떤 연륜이 쌓여야지 그럴 수 있지 않나? 네. 지금은 너무 예쁘고. 그래. 그러면 무엇이 누가 돌려놓고 자시고 뭐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고 네. 장난치지 마라. 너 나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 온갖 유치원. 그래. 그래. 괜찮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 아무튼 해줘야. 오늘 아기가 여기 온 건 참 잘했어. 이렇게 해서 공표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저기 언니 말대로, 큰 언니 말대로 똑바로 앉아갖고 좀 이렇게 겸손하게 앉아서 저희 그
진격의 할매가 잘 될 건지 그거 좀 영어 마실 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그 진격의 할매가 잘 될 건지 그거 좀 영어 마실 때 봐주시면 안 될까요? 금방 이렇게 진지한 자세로 되네. 네, 세 분이 작년이랑 재작년이 공통점이 조금씩 그건 다르긴 한데 안 좋으셨던 그게 강해요, 특히. 나, 네, 맞아요. 작년이랑 재작년이 되게 그래. 많이 안 좋으셨을 거예요. 근데 올해부터 조금씩 풀리시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으세요. 네. 뭐 이거 내년까지 하려나 보다. 올해부터 풀리고 계셔서 세 분이 어떻게 딱 이렇게 정말? 네, 했는지. 그러면 우리 세 다 다 이제 풀린 운이니까 이 진격이 하면은 그래도 좋게 그러면은 네. 끝날 것 같으네. 아, 정말 나 답답했는데 올해는 풀립니까? 네, 근데 네, 근데 딱 하나는 절대 동거래 하지 마세요. 돈은 한번 세나가면 절대 안 들어오는 돈이래요. 근데 은행에서 돈 거래한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사람들하고? 네.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오케이. 됐어. 아, 잘 모셨어. 잘 모셨어. 아, 난 다른 것보다 우리 일도 거기 못지않게 반대했어. 딴따라라고 뭐 그랬지만 그때 그래, 딴따라는 그래. 말 이전에 어우 이게 뭐 유랑극단 뭐 이런 데로 돌아다니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무슨 연극을 한대냐고 그러고 그냥 우리 어머니는 뭐 강목 들고 때려주려고 그러고 한 대도 때려주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걸 끝내 이가 왜 이러나 하면서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방송국이라는 데를 시험 치고 들어갔지. 그 일이나 이 일이나 지금 맥락은 같을 것 같아요. 반대하는 걸 했다는 거는. 네. 근데 용감하게 지금 이렇게 파고 들어봤으니 뭐 그걸 지금 뭐 거부하고 안 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꿋꿋하게 이겨내야지. 그래. 네. 그래서 무슨 아 얘가 이걸 하길 잘했구나. 그래. 거기까지 가시게 본인이 잘 신나게 해봐.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맙고. 네. 우리도 또 잘 된다니까 너무 신나고. 좋은 일만 많길 바래요. 그래. 네. 감사합니다. 우리도 많이 기도해 주세요. 네. 즐거운 상상 채널 S.